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열충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자, 오늘 여러분들 크게 먹여줄 볼륨 요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안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한번 더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한번 소개 제대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요거를 시작하기 전에 요걸 봐야 됩니다. 우리가 Meet the Most Valuable Builder 해가지고 MVB라고 하는 건데, 뭐 빌더들에 대해서 중요한 가치를 좀 인정을 하고 초기 스타트 한 프로젝트들을 좀 바이낸스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뭐 여러 가지 그런 영어들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한국어로 해석을 하려니까 안 되더라고요. 됐네. 지금 됐다. 자, 그래서 좀 보시면은 시즌 7 MVB 스타트업 트랙과 MVB 창업자 트랙이라는 두 가지 트랙이 있는데, 얘는 아마 스타트업 트랙일 거예요. 그래서 스타트업 트랙이 3월 5일 공식적으로 생겼다. 그래서 내용이 쫙쫙쫙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작년 MVB 프로젝트에서 프로그램에서 12개 프로젝트가 인큐베이션 되었고요. 바이낸스 랩스는 4개의 최고 성과인 그런 프로젝트를 투자했고요. 여기서 BNB 체인 생태계의 기초가 되었거나 생태계 내에서 상당한 성장을 경험한 알트레이어, 킬로엑스, 퀸자, 슬립스 AI, 요거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립토에 오래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선정되면은 제대로 밀어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바로 오늘 이제 볼룸입니다, 볼룸. 영어 스펠링이 틀릴 수 있어요, 제가 발음이 영어 잘 못하기 때문에. 자, 아무튼 이게 텔레그램 미니 앱 내에서 게임화를 통해서 범용 토큰 액세스를 제공하는 그런 하이브리드 거래소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채굴을 하는 것이고요. 자, 텔레그램 제가 지속적으로 안내를 쭉쭉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계속 드렸고. 그래서 바이낸스 랩스가 얘가 중요한 이유는,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내용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또. 그러니까 중요한 이유가, 이제 3월 1일부터 MVB가 시작됐는데, 10주라고 했는데 이제 곧 끝날 것 같아요. 왜냐면 10주라고 해봤자 거의 한 3개월도 안 돼요. 3개월도 안 돼서 3월부터 시작했으니까 6월 정도에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채굴할 수 있는 시기가 그렇게 크게 많이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굴해야 되는 이유를 여기 다 써놨고요.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좀 보여드릴게요. 채굴 방법은 뭐 간단합니다. 그냥 곧 입장하시고요, 8시간마다 수확하고 스타트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 여러분들이 이게 파밍 눌러주시고 스타트 누르면 다시 돼요. 그래서 곧 접속하시고요, 요거 이제 나오면은 여기 오른쪽에 서브스크라이프 해가지고 텔레그램 입장하시고, 인스타그램 가시고, 팔로우 트위터 하시고, 디스코드 가시고 등등 뭐 하시던 거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기 보시면은 총 3개가 있어요. 친구 초대는 총 5명 되고요. 여기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레퍼럴들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MVB 지금 요거 시즌 7인 것 같습니다. 왜 채굴해야 되냐라고 말씀드리면은, 간략하게 소개드리면 아까 소개드렸죠. 바이낸스 랩스 일단 묻었습니다. 완벽하게 묻지는 않았지만 일단 묻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한 무료 채굴이고요, 핫한 텔레그램 채굴입니다. 초대가 5명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못합니다. 그래서 파밍 개수 제한이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이낸스 벤처 캐피탈 엑셀러레이터 부서인 바이낸스 랩스에서 직접적으로 선정했던 그 프로젝트고요. 여기서 뽑히면은 투자를 여기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꼭 여기서 뭐 투자를 안 해도 일단은 뽑혔다는 게더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총 700개에서 이 13개가 됐다고 해요. 지난 시즌 이제 12개 프로젝트 중 상위 4개, 이 4개는 요거였고, 여기 이제 투자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들 알만한 프로젝트들을 12개 뽑았다는 게 중요한 거고, 4개가 제일 높아서 바이낸스 랩스에서 투자한 거예요. 대박이죠. 그렇고, BNB 체인과 바이낸스 공동 주체고요, 전략적 파트너로 CMC 팟 랩스가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채굴하는 건 정말 쉬우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나서 꼭 채굴하시길 바랍니다. 요 글도 다 제가 넣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열중했고요,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열중했습니다.